켄트의 계획이 시작되고 인류는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이했다. 재앙이 닥친 것은 베시가 살고 있는 스테어 오로보로이도 마찬가지였다. 켄트의 계획에 이용되어 영문도 모른 채 인류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류와 베시의 전쟁도 소울 정크라는 공통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1년 만에 종식되고 서로의 지식을 교류하게 된다. 그 사이 살아남은 인류는 대자연 에너지의 욕망에 반하여 탄생한 새로운 힘, 소울 워커의 최초 발현자 로드를 필두로 결숨 리그를 창설했으며, 잡단 물건이나 만들어 팔던 레드 컴퍼니는 군수업으로 전향하여 막대한 기업으로 크게 성장한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결숨 리그를 위시한 인류연합은 베시와의 교차 상태를 불필요하다 판단하고 그들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로드가 암살을 당했다. 회담 하루 전 인류와 결숨 리그를 이끌던 로드가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만 것이다. 수장을 잃은 인류는 분노했고 모든 의심의 화살을 베시에게 향하게 된다. 그 후 결숨 리그에 안치되었던 로드의 시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지만, 인류의 혼란을 핑계로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